예, 소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소시. 아우, 소시. 아우, 소시. 자, 어우, 매콤하다, 이거. 매콤하다, 맛이. 아, 오줌을 바깥에 두세요. 만나서 주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빵빵. 주먹밥에요, 형님.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형님. 저안 보고 싶으셨습니까, 형님? 어서 오시고요. 예, 병세철님 추천 감사드리고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바이. 우리 디스네 와레레. 아, 감사합니다. 병세철이겠네요. 네. 아. 어제 오늘 친척들 행사가 있어서. 아, 근데 혹시 그 낮에 연락하셨었잖아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형님? 네. 답변이 없으셔서. 예. 어제, 네네. 이거 왜 이러지? 어제 아니면 엊그제인데요. 예, 잠깐만요. 톡을 잠깐 봐볼까요? 예, 일단은 스테이크 좀 쓸고, 예. 자, 오늘은 수저로 스테이크 썰기. 아우! 금방 썰리네. 아우! 그때 뭐였더라? 그 돈가스 썰 때는 엄청 안 썰리던데. 예. 아, 나중에 톡으로 이야기해.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제가 야단 맞을 부분은 아니죠? 예, 혹시 언짢으신 부분이라도, 예, 아, 다행이네요. 예. 저는, 제초 그래가지고, 또, 계속 못 여쭤본 이유가, 혼날까봐. 다행이군요. 예. 나중에 톡으로 여쭤볼게. 아, 예, 여쭤볼게요. 예.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 예. 소시, 소시, 소시. 낮에 있잖아요. 예. 스테이크 하급이네요. 예. 아니, 그럼 하급. 스테이크를 먹지, 내가 고급, 상급 스테이크를 먹습니까? 예? 아, 내 방송 처음 오셨나? 아, 처음 오셨다면 미안해요. 예? 지성해요. 자, 그럼 말씀드리고요. 요건 이제 내가 튀긴 거, 이건 튀긴 거, 스테이크 튀긴 거예요. 볶았다고 해야 되나? 아, 김태우 닮으셨다고, 예. 맛은 튀기나 이거 그냥 하나 뭐별 차이가 없어요. 예? 왜 매콤하지? 소세지가? 이상하다. 소세지 이 스테이크는 안 매콤한데 소세지가 매콤해요. 아 맞다. 슈퍼맨이 오늘은 퀴즈쇼. 팀플전으로 합니다. MVP에게 이제 선택권을 드리고요. 팀플전은 타지사. 예. 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가능하시다면. 네.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네. 아, 뿔싸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예. 자, 에이, 스테이크, 숟가락으로, 예. 소세지도, 에이, 소세지는 무리인가? 아, 소세지 잘랐어요. 예. 제가 밥이랑 먹는 거 좋아해서 밥도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소세지를 조금 더 튀겼어요. 네.
왠지 이 분위기는 왠지 불안해. 아, 그리고 낮에 미션을 시키는데 그 10번 올인하면 안 되냐고. 예, 스테이크 튀 요건 튀긴 거고요. 이건 돌린 거고요. 예. 맛의 차이는 없는데? 난 튀기면 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개는 튀겼는데 맛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조금 정말 10% 정도 더 맛있는 정도? 예, 10% 정도 더 맛있는 정도 제외하고는 맛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튀기거나 아니면 뭐 돌리거나. 예. 오이 됐어. 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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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 미션이 아닌데 10번 올인을 하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만약에 꽝이 나오면은 10개가 다 날아가는 거군요. 그래서 한번 하자고 했는데 하필이면 점핑이 걸렸는데 점핑. 예. 아, 처음에는 할 수 있겠지 하고 하다가 이게 내가 생각을 못한 게 뭐냐면 한두 번 할 땐 괜찮은데 이게 몸무게가 예예예 슈퍼형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미션 하는 것 중에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다리 높이 들었다가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게 한두 번이나 아니면 다섯 번, 여섯 번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을 할 경우는 이제 다리에 무리가 가더라고. 이게 다리가 예예예 점프예 점핑. 다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이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점프했다가 이렇게 다리가 탁 떨어지는 거거든요. 서전트 점프. 아, 그건가요? 예. 근데 이게 한두 번 할 땐 괜찮은데 20번 하려고 하니까 예, 이게 하필이면 그게 걸린 거예요. 점핑이. 그래가지고 다리에 감각이 힘이 안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다시 보기가 올라오면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미션 시키신 분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실 텐데 쉬지 않고 해달라고 했는데 쉬지 않고 못했어요 제가. 예예 말씀하세요. 예. 아, 욕한 거는 예, 안 올린 게 이제 욕한 거는 못 올렸습니다 형님. 아, 죄송해요. 예. 이게 미션인데 미션이 했던 거를 많이 해가지고 재밌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올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님. 네. 자, 그거 톡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그 뭐 어떤 거요? 그거 욕한 거요? 네, 며칠 전에, 네네. 아, 어떤 사람이 드립쳐서, 아. 아, 그거요? 제가 바보고서, 잠깐만, 아직 있으려나? 저 이게 보신 줄 알고 내가 삭제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시 보기에 있나 한번 봐볼게요. 야. 편집본 있으면요. 아, 예. 제가 방송 끝나고 만약에 있으면은 톡으로 드릴게요 형님. 네. 야. 예. 이게 아, 좀 이게 원래는 유튜브에도 올릴까 한번 고민을 하다가 이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 뭐더라 한 3일인가 이틀인가 예 그래서 보존을 하긴 했었는데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형님 뜨끔 뜨끔 다 먹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젠장 다 먹고 네 왜냐하면 말 먹고 있을 때 얘기하면 이상하게 나가더라고요 시청자가 그냥 재밌게 봐주면 좋은데 예. 이거 근데 제가 10년 만에 먹는 거, 10년 넘게 못 먹었었어요. 세일을 안 해가지고. 네. 자, 10년 넘게 못 먹다가 정말 오랜만에, 예, 그것도 두 개. 한 개는 튀긴 거고, 한 개는 돌린 거고요. 예. 이쪽이 이게 돌린 거고, 이게 튀긴 건데요. 색깔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어요. 예, 언제 한번 먹방에 올릴게요. 예. 아이, 멋진 놈이 추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그두 개가 세일하더라. 갑자기 세일을. 아, 한 10년 만에 하는 느낌이었어요. 세일이. 왜 자꾸 입에서 뭐가 나오지? 예. 이거 제가 튀긴 거거든요. 색깔이 조금 틀려요. 제가 튀겨가지고요. 조금. 1,000원 정도 주고 샀어요, 개당. 예. 원래는 1,500원 넘어가거든요. 1,580원? 최고 싼게 1,580원인데. 안녕하세요. 아예 매진님 어서오시고요. 아, 싸네요. 아, 예. 야, 원래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아, 저희 집안 사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요런 종류를 1,000원 이상 주고 사면 왠지 배가 아프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네, 매실님. 안녕하세요. 이러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는 물가가 싸긴 싸거든요. 지방이. 예. 노우씨 늑변하셨나 했는데 그냥 아는 척 하시는 분 같은데요. 매실님 조심해야 돼요. 예, 그 화나시면은 무섭습니다. 자, 아우 정원 어서 와. 아, 오늘은 스테이크 먹고 있어. 반갑네. 너무 오랜만이야. 이열 이러고 스테이크. 근데 진실을 알면 아마 실망할 거야. 예. 자, 그럼 말씀드리고요. 아마 눈치는 챘을 거야, 우리 친구가. 누구신데요, 이러고요. 매실님 얘기하세요. 예. 자꾸 뭐 낙제하지 말고. 슈퍼맨 형님 화나시면 무서워요. 예. 저입니다, 이러고요. 소세지 알고 있냐? 예, 소세지다 알고 있냐? 이러고 없으면 먹는 것도 아니지. 예. 아, 그럼 그럼. 제가 시켰어요.